한번 문자고 나왔어. 잠은 비행기에서 자야 돼. 14시 반에 비행을 해야 돼가지고 아까 나오는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자고 아니면 영화들을 다운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뒤에서 생각합니다. 이효과 시간은 대안은 08 1대안 97m. 저 약간 데뷔 초대 같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는데 솔직히 진짜 좀 루키즈 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좀 놀랐어요. 제가 이런 머리를 하면 딱 그때가 생각나나 봐요. 옛날에 묶은 머리가 저한테는 좀 임팩트가 컸던 그런 머리였어가지고 몇 년 전이야? 8년 전인가? 그때를 다시 떠올려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4시간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갑자기 화장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기 전에 예쁜 모습을 남기고자 카메라를 켰어요. 속눈썹이 살짝 올랐네. 아, 그리고 저 지금 쌍꺼풀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조금 부담스럽죠. 오늘의 미국을 가는 일정은 패션쇼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피터도 디자이너분의 쇼를 보러 갈 겁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뉴욕을 즐기러 떠나볼까요? 가시죠. 짜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 뷰가 어떤 시티 뷰네. 네, 이렇게 저는 도착을 했고요. 지금 장시간 비행으로 좀 뭔가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서 피팅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일정은 피팅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팅을 하고 스태프분들과 같이 밥 먹고 그럴 예정입니다. 짠짠짠짠. 과연 어떤 옷을 피팅하게 될지 혹시 기대가 되는군요. 약간 피터도 스타일 자체가 좀 되게 시크한 무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무드거든요.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옷을 갈아입도록 할게요. 피팅을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고요. 피팅을 봤는데 옷 착장마다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뭐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찰떡인 거 보였으니 쇼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도 해서 이 신발도 선물해 주셨어요. 인정. 찰떡이죠. 귀엽죠.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아요. 옷을 입을 때 신발이 계속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착장은 골랐는데 운동화 신기가 좀 애매하고 다른 걸 제가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 등장. 어머, 죄송해요.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야무지게 시켰다. 바다 일어나고 왔어. 너무 졸린 시간이야, 지금. 솔직히 뭐 할지 몰라요. 그냥 구경. 귀여운데? I love you, 영. I love you. 동영상사도 왔어. 이런 거 들려줘야지. I love you. I love you. 아, 마그네틱 보자. 아, 이따 가면서 그 노래 들어요. 류영 노래. 우리나라 남산타워 올라가면은 이제 서울타워 올라가면 이런 거 있는 거 똑같겠지? 아, 저기 있네. 아, 여기 있다.
그러네. 막은 애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했어. 아 근데 또 어따 써 이거. 더 예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만들어도 얼굴이 다 똑같이 만들잖아. 얼굴 다 달라고 얼굴 다 틀려 너무 무서운데. 진짜를 찾아라. 자기 멋대로 만든 거. 그 위에랑 지금. 아 이게 제조사가 달라서 그런가 봐. 그치. 나도 없나 봐. 진짜 자유제사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지? 안녕.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반이네요. 제가 시차 적응에 실패했어요. 되게 일찍 잠들어서 한 9시? 9시쯤에 잠들어서 4시 반인가 거의 그쯤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어있는데 너무 이르는 시간에 깨버려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좀 재미나게 보내볼까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깬 김에 맛집도 찾아보고 갈 곳도 찾아보고 그렇게 있다가 씻었습니다. 씻고 준비를 마쳤어요. 대충 이렇게 입고 나간다는 소리. 또 여기 와서 브런치를 안 먹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브런치를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니저님이랑 메이크업한 친구랑 같이 갈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초점. 그래서 나의 계획이 뭐냐. 제 계획을 좀 브리핑 해드리자면. 그래서 오늘 하루의 계획은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소거리 그쯤은 5시, 6시쯤에 끝나는 매장들이 많아서 거기를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호 거리를 구경하겠다. 어제 타임스퀘어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야경 보고 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 밤거리 보는 재미가 있긴 했는데 딱히 그쪽에 뭐 매장이나 뭐 식당이나 들어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소호 거리를 구경할 거고요. 음식도 또 뭐 그쯤에서 인위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갔다 올 거예요. 일단 브런치를 먹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어서 뭐 갔다 올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 앞에서 다 찾아봤지. 커피집도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갔다 와서 준비하고 소거리 가야지. 오늘은 좀 제가 열심히 잘 찍어볼게요. 이게 참 유튜브가 힘든 거였어. 혼자 찍는 브이로그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말하는 것도 일단은 너무 좀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뭐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구경하느라고 솔직히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은 좀 신경을 안 쓰면은 예쁜 브이로그가 안 나오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좀 잘 찍을 예정이에요. 주변 환경도 좀 보여드리면서 뉴욕의 풍경을 잘 담아볼게요. 일단 제가 있는 곳은 브루클린 쪽이고요. 저기 좀 위로 가면은 볼 게 좀 많은 것 같던데 빈티지 샵도 있고 그곳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일찍 닫아가지고 일단은 오늘의 계획은 소호 가보겠다. 제가 또 유튜브 엄청 찾아가지고 이제 많은 브이로그들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렇게 가시고 맛있는 걸 드시나. 그래서 제 구글맵에 다 저장해놨어요. 거기도 실패했는지 아니 성공했는지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9시에 나갈 거거든요. 지금 8시 38분이에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나왔어요. 이제 먹으러 가야지. 우리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 아, 좀 리뷰가 좋은 곳으로. 리뷰 많고 좋은 곳. 메뉴도 많고 다양한 곳. 나 원래 브런치 진짜 안 챙겨 먹는데. 아침에 화려하게 먹고 싶다고 했어. 따라왔나요? 네. 아, 화려하게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건너? 아! 비둘기가 만찬을 즐기고 있네. 이게 인기 많다고 그랬어. 아, 자리 세팅이. 바로 보고 싶어. 아침이 아니라 지금 거하게 먹고 있어. 아니, 어제 저녁보다 더 거한데. 그니까. 와, 너무 맛있겠다. 당연히 슬기가 헤비하게 먹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아니, 화려하게 먹고 싶다 그랬어. 화려하긴 하다. 엄청 다르네. 나 찍어도 될까요? 찍으셨죠? 네, 찍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아직 안 먹었어. 네, 아직 안 먹었어. 맛있다. 너무 세다. 그런 것 같아. 커피숍. 여기서 마셨어요. 봤어요. 너무 맛있어. 아,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이 12시가 넘었거든요. 지금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아, 요거를 빨리 다운을 받아서 제가 올려야 되는데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멤버들이 엄청 문자가 오고 있어요. 트레일러 너무 새로워서 너무 좋고 저도 이 트레일러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그래서 기획안 받았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휘파람 소리랑 허밍 소리 내려고 따로 녹음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잘 들려서 좋네요. 친구들의 문자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이제 실상님 조금씩 나눠. 언제 소개된다 그랬죠? 와, 자유의 신상 저기 보이나요? 오, 너무 작아. 짜기! 짜기! 어, 이미 없어졌다. 이미 없어졌다. 영화 보는 것 같아. 와. 너무 귀여운데? 아, 난 수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것도 귀엽고. 홍블루 마음에 들어. 런치박스 좀 마음에 들어. 진짜? 좀 많이 귀여운데? 이런 데서 돈 쓰면 안 되는 거 같아. 제 기능을 할까? 여기 이 세트로 이거 살래. 이거 사지. 아, 저는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조금만 사야겠어. 어우, 떨어졌어. 디디샵 좀 이런 렌즈 매니큐어를 왜냐면 다른 데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해지기도 하고 제주도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여운 분들이 많아요. 많은 옷들을 사서 저는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저 좋아하는 빈티지샵으로 가려고요. 가자. 네, 승환이랑 같이 뉴욕 화보 찍었을 때 왔는데 물건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려고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교차. 와, 세 개 샀어요. 빈티지계 큰 손입니다. 아, 눈 돌아가서 산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 나랑 사이즈가 딱 맞아? 사야 되는 거야. 그냥 사야지. 신발도 사이즈가 딱 맞아.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또 원조개사업에서 샀습니다. 나중에 샥샷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신발도 귀엽고 옷도 귀여워. 다 같이 저녁 먹으러 여기 피시바, 피시바에 왔는데요. 이곳은 저희 팬분께서 공항에서 편지를 주셨는데 이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구경할 때도 많고. 우와, 우와. 오, 메뉴 봐. 뭔가 보드카가 들어간다나 했나?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여기 너무 추천해요. 여기 팬분이 추천해 주셔서 곳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서 음식을 다 후셨다.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었다. 시간이 좀 더 남아가지고 더 구경을 하다가 밤 야경 보러 가겠습니다. 진짜 최고야. 숙적이 너무 더러워서 챙겨야 될 정도로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인포메이션까지 왔네. 강슬기 스타일. 가을이잖아요. 이 바지 어때요, 슬기 씨? 도전? 도전? 지금 청치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뭘 샀는지 의료가 없는데 이따가 가서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산 것들 쫙. 제목 나왔어요. 검소한 슬기의 뉴스. 아 근데 나는 진짜 막 엄청 비싼 건 안 샀다. 근데 그래, 그게 모아 모아서 비싸던데? 이따가 정리해봐야지. 너무 행복하다. 캐리어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을 사면 될까? 아 근데 진짜 싶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을 지금 다 갔거든요. 이제 뉴욕도 다 본 것 같지. 후회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 신발을 보러 마지막 행사입니다.